푹푹 찌는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요. 오늘 서울은 한낮에 36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. 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고요.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매우 더운데요.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. 오늘 서울은 한낮에 36도, 광주는 37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고요. 비가 내리는 동해안은 비교적 더위가 덜하겠습니다.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날 텐데요.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2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. 그 밖의 지역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짧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. 한편 제6호 태풍 카누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는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오전이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이후 한반도를 통과하여 북한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. 따라서 주 중반부터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며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. 목요일에는 전국에, 금요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,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. 피서객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박소연입니다.